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 여러분, 요즘 공산당 이세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 재밌었죠? 하지만 양꼬치가 맛있다고 해서 이 맨날 양꼬치만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가끔씩 마라탕도 먹어줘야 되고 이 호거도 먹어줘야 되겠는데, 오늘부터는 두청이 공산당 이세들이 그 신선들이 싸움도 계속하거니와 리정광 자다 이야기도 함께 섞어서 하려고요. 또한 가끔씩 중국에서 터지는 큰 사건들도 정리를 해드리며 요 여러가지 형식이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때는 2024년 8월 28일 불과 보름도 안 되었죠. 중국 산둥성의 꺼미시라는 곳에 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큰 사건이 터졌는데, 바로 요 자그마한 야시장인데 이곳에는 땅바닥에 물건들을 펼쳐놓고 팔고 있는 노점상들이 엄청 많은걸요. 야채도 내놓고 팔고 여러 간식거리나 장난감도 팔고 오고 가는 행인들이 엄청 많은 거리인데, 우리 먼저 사건이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두 남자가 지금 삿대질을 하며 욕지거리를 하고 있죠. 이 두 남자는 둘 다 이제 36세밖에 안 되었으며 한참 동안 이렇게 서로 삿대질을 하며 욕지거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말다툼은 항상 생기는데, 하지만 이 외투를 입은 남자가 뭔가를 들고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이놈은 어디서 구했는지 이러한 큰 칼을 구해서 꽉 틀어잡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칼은 보통 식칼이 아니고 간찰 떠오라고 이 보통 죽순을 베는 칼이라고 하는데, 이 칼이 두께도 엄청 두꺼운 게 흡사 그 예전에 관우가 썼었던 청룡을월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요 청룡을월도를 작게 축소해 놓은 모습 같은데, 이 칼은 무게도 엄청 무겁고 이 칼날도 웬만큼 날카로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외투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나오자 이 티셔츠를 입은 남자는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흡사 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듯해 보이는데, 하지만 그렇게 말다툼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이 둘이 두 차량이 한가운데까지 갔었는데 말입니다. 네, 먼저 우리 이 자세를 보겠는데, 외투를 입은 남자가 갑자기 두 손으로 칼을 꽉 거머쥐고 이 자세를 잡는데, 이 자세는 딱 봐도 모가지를 치겠다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이 원본을 보게 되면 이 외투남이 두 손으로 칼을 꽉 잡고 이 자세를 2초 동안이나 잡았다고 합니다. 만약 요 자그마한 빗으로 갑자기 푹 찌른다면 이런 거는 피하기 힘들다지만, 하지만 놈이 이러한 자세까지 나오는데도 이 티셔츠 남자는 멍해서 가만히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도망칠 기회는 충분한데 말입니다. 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네, 이 결국 과작 하고 올리다 찍었는데 이 티셔츠 남자의 모가지가 한 방에 거의 너덜너덜 거릴 정도로 찍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투를 입은 남자는 이 멈출 생각이 없었고 이 칼을 뽑아서 두 번째로 칼을 날렸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티셔츠 남자는 이미 피를 쏴 하고 뿜으며 툭 쓰러져서 이 빈 공간을 향해 날렸다고 하는데, 이어 또 세 번째로 그 땅에 쓰러진 남자한테 칼을 날리다가 죽었다고 생각되었는지 그냥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그냥 사실상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진 건데, 네, 이러한 경우는 이 당장에서 즉사인데, 만약 곁에 구급차가 있어도 이 모가지가 거의 다 떨어져 나간 걸 어떻게 구해낸답니까? 여러분, 요즘 중국에서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경찰 측에서는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고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진짜 원인은 둘째치고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도 안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냥 마모모와 왕모모가 말다툼으로 인하여 싸웠는데 왕모모가 상해를 입고 죽었다 이러에 끝인데, 하여 이 인터넷에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 이러한데, 여기 첫 번째 사진에서 이 티셔츠 남자의 오른쪽에 남자애를 끌어안고 있는 아줌마가 보이시나요? 이 아줌마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땅바닥에서 노점상을 하고 이 외투를 입은 남자는 그 맞은편에서 노점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 외투를 입은 남자와 아줌마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운 거라고 합니다. 이 티셔츠 입은 남자는 이 아줌마의 남편이었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 둘이 바람이 피운 걸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여 빡쳐나 이 티셔츠 입은 남자가 외투를 입은 남자와 말싸움으로 붙게 되었었는데, 이 외투를 입은 남자가 칼을 빼들고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 이해가 안 되는 게가, 여러분, 상대방이 칼을 빼들었으면 이 티셔츠 입은 남자도 뭔가 무기를 들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정 없으면 이 곁에 의자를 들고 그걸로 맞고 도망할 기회를 노려도 되겠는데, 하지만 이 티셔츠 남자는 내는 어디 안 간다고, 너 담벼락 있으면 내를 한번 찍어 죽여라고 했다는데,
그야말로 이 배째 봐라 였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매우 극도로 위험한 게가 여전히 이 베트남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안답니까? 진짜로 붕괴될 만한 경우를 겪게 될 수도 있고 이 원래 정신이 나쁜 놈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니놈은 나를 못 찍을 거니 이 함 찍어봐라고 자신이 목숨을 바치는 그 자체가 아둔한 건데 그렇게 그 뒤에는 이 베트남이 칼 한 방에 즉사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네, 그 바람 맞은 남자가 원래는 바람난 아줌마와 나그네를 찍어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 바람 맞은 남자가 칼에 맞아 죽었다니 이 죽은 놈은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때 이 아줌마가 뭐 하고 있었는지 보이시나요? 지가 바람을 피워놓고도 이 남편과 외도남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도 핸드폰을 보며 놀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고도 이 아줌마 인성이 다 보이고 그 떠도는 소문이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이 전체 사건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바로 이 아빠가 싸우는 거 보고 있는 아들놈이 두 눈동자 보이시나요? 그 원본 영상은 이미 삭제되었는데 모가지가 잘리고 피가 쏴 하고 완전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 이 어린 꼬마가 자신이 아빠 목에 칼이 들어와 꽂혀서 이 떨어지는 걸 두 눈으로 다 봐야만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마음이 대체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 건가고요. 이 티셔츠 남자의 순간 바보 같은 판단 때문에 애한테 평생 동안 아무지 않은 상처를 안겨주게 되겠는데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두 놈이 덩치를 보게 되면 외투남이 더 좋아 보이는 게 뻔한데 왜 굳이 칼을 들어야 했을까요? 보통 이러한 현장에서 덩치가 작고 이 약한 놈이 이기지 못하겠으니 어쩔 수 없이 칼을 사용하잖아요. 어디 이렇게 덩치가 더 좋은 놈이 약한 놈을 상대하는데 칼까지 쓰는 경우가 다 있겠습니까? 그 자신이 주먹만 날려도 그 상대방을 때려 부시는 건 일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이러니 이 외투남이 원래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 전에 도무지 못 참을 일을 겪었다는 게 얘기가 많은데 요즘 중국에서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싱후저 퇴랑 왼저인데 그 뜻인 즉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사람이 이 수그리고 피하라인데 요즘 사회가 워낙에 살벌한 게 아니기에 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생존 원칙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이제 35세 이 한참 가족을 위해 부지런하게 노력해야 되는 청년들은 실업을 당하게 되고 또 어디 가서 다른 데서는 나이가 많다고 써도 안 주는데 주식은 반에 반토막 나고 30년 계약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도 이 집값도 반토막 나고 대출을 갚을 힘도 없어서 포기하는 게 바로 요즘 세상인걸. 우리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그 상대방이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 이 몇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당하고 거의 붕괴될 지경에까지 된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한 놈과 지지 않겠다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완전 눈에 뵈는 게 없이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벼드는 건데 하여 중국에선 싱후저 퇴랑 왼저라고 요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사람이 수그리고 피하자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너가 지켜야 될 가족 있으면 피하고 이 먹고 살만한 직장 있어도 너가 먼저 피해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는 그냥 중국이 얘기일까요? 중국은 그나마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사형이라도 내리는데 한국은 어떻죠? 뭐 술에 취해서 심신이 약했다면 조금 봐주고 범죄 사실을 뉘우치고 협조를 잘하면 또 조금 봐주고 그리고 또 뭐 전과자가 아니라서 조금 봐주느라면 이 모가지를 뺀 사건이 만약 한국에서 벌어졌더라면 아마 이 외투를 입은 남자는 사형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두순 같은 10번 사형을 집행해도 시원찮을 놈도 이 사회로 놔주는데 이건 인권 문제가 아닌데 사람을 죽이는 건 무조건 사형을 집행해야 그래야 이것들이 지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못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경찰들까지 움직여서 보호해주다뇨 이는 참으로 뭔가 잘못됐는 듯 싶은데 이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 다음 회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이 추천에 따라 리정광과 자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두청과 쪼에나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바꿔 가며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큰 사건이 터지면 그에 대해서도 가끔씩 제작하고요. 그럼 다음 회에 리정광과 자다가 어떻게 되어 만나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